Is this difficult to talk about? 그래도 글쎄 물론 힘들지만은 이렇게 내 혼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알려주는 거예요. Camp 18 in Bukchan is North Korea's oldest and arguably most infamous concentration camp. Few people ever leave it, but Kim Hae-suk, a woman who spent the majority of her life in the camp and not only escaped in 2009, finally defected to South Korea soon after and has been making haunting marker drawings of the atrocities she's witnessed ever since. Why did you decide to make these drawings? 물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이게 14살 때부터 30살까지 탄광에서 일을 했으니까 진폐증을 알아서 숨이 너무 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내가 살아온 그 지난 날의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구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주자 하면은 이 사람들이 100번 말 듣는 것보다 한 번 구림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구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And where were you? What camp was it? 저는 1975년 2월 말부터 2002년 8월 15일까지 여기 북창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제18호 관리소 여기 있었어요. And why were you sent there? 할아버지가 6.25 때 여기 한국으로 올라왔다는 이유인데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here? 2005년도에 중국에 나왔다 2007년도에 잡혀서 2008년도에 그 여기서 저 여기가 청진도직결소인데 이렇게 그 청진도직결소 2층에 이렇게 검문실이 있어요. 근데 검문하는 거는 왜 검문하냐면 중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한국으로 갈 우왕은 없었냐 이런 거를 이거 따지느라고 이렇게 사람 여기다 때리면서 검문하는 장. What's going on in this picture right here? 저 이렇게 혼자 가서 체포되어서 있는데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안전원이 들어와서 이 개간나 말이야 자기 새끼 잡아먹는가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역질하는데 그 18호 관련소에서 사람이 너무 잡아먹으니까 애들을 What was the perception or reputation of the Kim family, the Kim dynasty in the camps? Did people hate them? 뭐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세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김일성이를 그저 하느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았고 또 뭐 그렇게 관리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뭐 정부가 잘못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생각 못하고 제가 처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도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막 전칭어를 안 붙이고 말을 못 했어요. And the UN has used those drawings to confirm where that camp actually was. 지구위성을 사람이 못 가니까 지구위성을 가서 찍어 왔어요. 근데 그 찍어 오는 기간이 8개월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와서 이걸 하고 대소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UN에 갔을 때 이 자기네 18호 관리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기네 막 없다고 막 우기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정확하게 그려서 저거 지구위성 찍어 간 거하고 딱 떨어졌는데 We're at the Unification Observatory and we're actually going to go up to the observatory and take a look at North Korea from a distance. Here. 여기가 대동강이니까 여기서 관계 청사를 계속해요. 우리가 여기서 관계 청사를 하면은 여기서도 다 모여서 이게 방송 넣고 하니까 이거 14호 건너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동강에 이게 쫙 나와서 이거 우리가 관계 청사를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14호에서는 근본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여기에도 18호에서도 내가 28년 살았지만 이렇게 도주하거나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철조망 이거 다 이거 까만 거래. 이게 다 철조망이에요. 이게 철조망이 4m 높이가 여기다가 3,300의 전기를 투입했거든 하니까 위 하는 게 전기 동음이 들려있나 해제된다면 그건 나왔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휙 달라붙어서 이게 끌어당겨서 죽이게끔 타재 죽게 만드는데 그게 누가 한 번도 더지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So right now we're mere kilometers from the North Korean border, and it's a really strange feeling because that means from a stone's throw, basically, I can almost picture myself swimming across that. It's just this total hermit kingdom that's completely different than anything we know. And in fact, it's surreal because we have all these, you know, vacation binoculars that you'd see out in Staten Island or Niagara Falls just peering across it as if it's some sort of spectacle, because frankly, it kind of is. Are you in touch with a lot of people in North Korea still? 뭐 북한에 여 먼저 번에 지금 12월 달에 그 내가 좀 브로커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동생들을 동차 하나 좀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앤 막내 동생을 저 연선까지 데려왔댔어요. 근데 막 눈이 오고 계속 하니까 용기는 못 가지지 해서 간 또 휴가 받고 왔댔으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차 또 어머니 뭐 아버지 며느리 다 우리 거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요 없지 않아 있지요. 살찌간 심정으로. What's your new life in Seoul like in comparison? 글쎄 저는 뭐 괜찮게 살고 있는데 어느 하루도 저 가족 때문에 그 뭐 밥 먹을 때나 좀 즐거울 때나 텔레비 볼 때나 이 머릿속에서 내 가족 생각이 없어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저 잠에서 꿈을 꾸어도 계속 저 북한 생각 가고 내가 또 정치범 시용소에 있던 그런 생활이 계속 꿈에 나타나지 여기 한국에 와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 꿈에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